친정어머니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범죄 피해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, 재판 과정이나 범인을 잡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. 왜냐하면 자식이 그걸 다 겪어야 돼요.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신 확인을 해야 되는 걸 제가 겪었거든요. 근데 그걸 뒷수습을 하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 심하게 1년 정도 겪고 이제 계속 지금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얼마나 생각합니다. 되신 거예요? 10년 좀 넘었어요.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한밤중에 애아빠가 좀 겁이 났었다 그러더라고요. 밤중에 나와서 계속 엄마 전화번호 누르고 있는 거야. 수백 번. 수백 번씩 눌러요. 막 눌러갖고. 근데 애아빠가 한밤중에 무섭잖아요. 와이프가 없어서 나와보면은 그 전화기에 그 스피커를 해놓고 계속 누르면 결번입니다 하면 껐다가 또 계속 누르고. 뭐 해? 엄마한테 전화해. 장모님 돌아가셨어. 와이프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나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알어 아는데 귀신이라도 좀 받았으면. 괜찮냐고, 안 아프냐고 좀 대답만 한번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.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친정아버지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. 사실 어머니 일 때문에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난건 맞아요. 온 형제들이 너무 한몇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각자 그 힘든 걸 각자 극복한다고 서로 말도 못 꺼냈었어요. 그 과정에서 살짝 정말 저도 모르게 이제 창문 밖으로 한번 휙 날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몸이 반쯤 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의식을 못 해요. 근데 딱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는지에 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사는 게내 권리더라고요. 아직 안 해본 거, 누려본 거 많고, 그리고 권리이자 꼭 투표처럼 의무도 있어요.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.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주기도 해야 되고, 주변서 나한테 버티라고 힘이 돼준 걸잘 버텨가지고 언젠가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돌려줘야 되는 감정적인 빚을 안고 사는데, 빚쟁이로 죽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, 이상하게.